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통론, 오팔을 뛰어노니 가져다줄 앞으로의 결혼 문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마통론, 오팔을 뛰어논. 이거 뭐, 앞으로 결혼 되겠습니까? 마통 뚫어보신 분들 결혼식 나오겠죠? 나와보세요.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나 어떻게 자기들이 뭔가 일을 벌려놓고 자기들이 수습이 안 되니까 결혼식 나오려고 하는 건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여자분들 정말 이런 거 좀 약은 거야. 아니, 자기들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남자 혼자의 집안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근데 여자들은 웃긴 게 자기들이 왜 답이 없어지니까 결혼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말 못할 겁니다. 뭐, 여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한다. 이런 말 못할 거야. 돼야 말이지. 생각해봐. 돈이 없는데 결혼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얼마나 썩어빠진 겁니까? 여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해도 되고 남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고. 아니, 돈이 있어야 결혼해야죠. 돈이 없는 걸 모자라서 빚까지 있는 사람은 왜 나오는 거 도대체? 자신의 빚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빚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생활 잘합니까? 우리가 마통 결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자기가 빚을 져놓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혼식이 나온다는 거야. 자기가 빚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빚을 만든 사람이 과연 결혼생활 잘할까요? 그 여자의 그 빚이라는 게 다 사치심,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돈을 쓰다가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혼했다고 해서 사람이 통째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자가 사치심이 있으면 부모가 뜯어 말리고 고쳐야 되는데 부모도 못 말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짜로. 가진 거 없이 결혼식에 나온다? 누가 받아줘 이제.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차신 분들은 결혼 안 됩니다. 네, 결혼 안 돼.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 넘어가신 분들은 앞으로 결혼이 점점 힘들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뭐 그 난임, 불임, 기형아 출산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30대 초반에 결혼한 여자분들도 임신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 기준으로 30살 넘어가 노산이 맞거든요. 이거는 제가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얘기한 겁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생각이 달라요. 더 냉정하게 봐요.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산이에요. 무조건 노산이야. 그렇죠, 옥타니?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냥 여자가 나이 30 넘어가는 것만으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35세면 심각한 거야. 40은 포기를 해야 되고. 완전 포기. 근데 지금 여자분들 결혼한 나이가 30대를 넘어가잖아요. 30 넘어가잖아. 어떻게 보면 노산 문제가 심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팔을 뛰는 분들, 제발 좀 가만히 계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자기 딸이 나이 먹고 결혼 못했을까요? 자기 딸이 나이 먹고 결혼 못했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내놓는 건데, 누가 그런 딸을 좋아합니까? 그거 아세요? 오팔을 뛰어들이 내놓은 딸 중에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왜 멀쩡하지 않을까요? 오팔을 뛰어들 밑에 자랐으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 듭니다. 얼마나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가 문제가 많으면 저분들이 직접 나설까? 아니, 남녀 연애라는 게 자기들이 직접 뭐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 거지. 얼마나 여자를 안 보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면 오팔을 뛸러 본인들이 나설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서면 나설수록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제발 좀 눈치 좀 키우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얘기가 좀 무서운 게,
회사 친한 동생이 이 딜러들을 통해 만나게 됐고, 얘기하면 나쁜 얘기지만 해야죠. 지인 통해서 만난 아가씨가 하루에 술을 소주 3병씩 먹던 사람이고, 연극하던 사람이라 이쁘고 잘나고, 장인이 자기가 H회사에서 주임이었고, 명태에서 업체 이사였다고 얘기하네요. 친한 사람들이 엄청 말렸는데 눈 돌아가서 결혼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와이프가 술 때문에 간이 죽어서 아버지 간이 씹었고 병원비 8천 나갔는데 장인이 돈 없다고 선 긋고 안 본다네요. 참고로 이 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입니다. 그리고 사택이 있기에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 5천 남자가 부담한 거 말고 받은 게 없다더라고요. 예전에 시댁에 용돈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연 끊고 돈 나갈까봐 통장 넘겨준 거 다시 받아서 생활한다더라고요. 2개월에 한 번씩 술 한잔 먹을 때 와이프한테 허락 뽑고 와서 한잔 하는데 왜 안 맞냐고 하소연하는데 쌍욕 한 번씩 박아주고 있죠. 아이고 이 등신 같은 놈 죄송합니다. 아 봐봐 여러분, 581 딜러들이 소개하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이 예뻐도 멀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하자가 있습니다. 보통 간질환은요, 유전. 네, 간은 유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간이 안 좋네. 근데 과연 간이 시발했다고 술 안 먹을까? 야, 연극시켰다고? 여러분 예체능 걸려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체능. 여러분 연극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안 됩니다. 경제활동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네. 연극을 10년 했다. 그럼 10년 동안 돈이 없어요. 말이 좋아 연극이지 그 사실상 무료봉사입니다. 무료예술봉사예요. 연극이라는 게 뭔가 메인 어떤 그런 주연자리나 뭐 오페라나 그런 쪽 아니라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야, 남자가 여자 얼굴에 돌아간다 보네. 그리고 또 예체능 분들이 술을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이 이상하게 술을 좋아해.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 예체능 쪽이. 그리고 술을 있잖아요. 술을 뭐 말수이라고 하죠. 습관적으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물처럼 마셔. 그리고 영국 쪽이 좀 더럽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성 관련해서 더럽죠, 이게. 좀 오픈 마인드라 가지고. 영국 쪽이 보면 좀 이렇게 배우들끼리 보면 스킨십도 자유롭거든요. 스킨십 하는 장면이 많아. 뭐 껴안는다거나 뭐 손 잡는다거나 스킨십이 많아요. 그러면 배우들끼리 교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남녀 관계가 올바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 이 연극이라는 게 남녀가 나오면 스킨십 안 하고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연극이라는 게 건전한 것도 있지만 19금도 있습니다, 연극 중에. 19금 연극도 있어요. 뭐, 속옷 차림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로. 베르신 나오는 그런 연극도 있어요. 연극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건전하고 하지 않습니다. 연극 활동 많이 했다는 거는 뭐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예쁘더라 하더라도 집안을 봤어야 돼. 집안을. 이 남자도 바보네요. 완전 바보네. 장인이 돈 없다. 보통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가 돈이 없으면 남자 쪽 집안, 그러니까 남자들 아셔야 되는 게 여자가 돈이 없으면 그 여자 쪽 부모님 집안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배우분들, 그러니까 연극하시는 분들,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조울증이 많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예술 쪽이 순수 창작이잖아요. 이게 일이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바쁠 때 일이 많다가 일이 없을 때 한없이 없어요. 보통 바쁠 때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없는데 일이 없을 때 조울증과 우울증이 옵니다.
보통 배우분들 보면 작품을 안 찍고 몇달 쉬잖아요. 몇달 쉬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제 작품 배역도 이제 안, 뭐, 없고, 뭐, 사고 같은 지금 몇 년째 쉬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걸려. 그렇다고 내가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정상 직업 못 가져요. 이거 연예인들이 그런 게 힘든 거야. 뭐, 돈이 없으면 뭐, 배달이나 다른 일 하면 되지 않냐 싶은데, 좀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못 하잖아. 오히려, 연예인이 일반인 한다고 하면, 아, 연예인이 돈도 많이 벌면서 이런 일왜 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 보잖아요.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치과 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 해야 돼요. 대중한테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뭔가 활동을 했는데 인기가 없다거나 이게 소득 활동으로 안 나오면 현타가 심하게 오잖아.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뭐 흥행 같은 거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뭐그 기획사 같은 곳에서 뭐돈 두고 튄다거나 돈안 준다거나 그런 것도 많잖아요. 작품 활동 했는데 출연료 아니면 이제 그 활동했는 거 소득 안 나와서 막 소송 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니 돈 두고 튄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찍는 단계에서 엎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이게. 일반적인 우리 직장 다닌 거하고 다르죠. 직장 그냥 뭐, 따박따박 다니면 이제 돈 나오고, 계속 꾸준하게 계속 불러주는 곳이 있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결혼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뭐, 오팔레 딜러, 그리고, 저 여자분도 문제지만, 저런 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결혼한 남자가 더 문제네요. 남자가 더 문제야, 남자가. 남자가 바보네요. 이분하고 술 먹지 마십시오. 뭐 하러 먹습니까? 술맛 떨어지게. 이놈하고 술 먹지 마세요. 술맛도 안 납니다. 얘기 왜 들어줍니까? 하소연 왜 들어줘? 이런 사람 하소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물소 같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들이 기꺼이 짊어지라고 하시고 들으지 마세요. 뭐 정상적인 얘기도 아닌데 왜 들어줘요? 본인들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누구 원망하지도 마시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이야기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